열심히 해가지고 생색을 많이 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져서 제 딴에는 좀 이렇게 약간 노래처럼 들리려고 잡았다! 놓쳤다! 이렇게 북소리를 이렇게 또 앞으로 영화 음악을 하실 생각 있으신지 질문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그럴 생각 없으시다고. 일정 정도의 지식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운드 잡아놓고 이 화면 보면서 제가 이런 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잡고 삥 이런 것도 했다가 이런 것도 했다가 베테랑2 음악감독 장기하입니다. 우리 아마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보다 뭐 궁금하신 거 듣고 뭐 거기에 대답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작업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인데 또 2시간. 예.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처음 단계는 대본 리딩이에요. 뭐 이렇게 연예 뉴스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배우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대본 보고 다 읽는 거예요. 읽어보고 서로 뭐 인사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 뒤에는 쭉 이렇게 각 파트에 이제 장들이 앉아 있어요. 그 거기에 이제 뭐 촬영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계시고 이제 저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듣고 끝나고 뒤풀이도 하고. 네. 왜 웃으세요? 네. 술 먹으려고 간거 아니에요. 네. 얘기 들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재작년 가을이 재작년 말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은 작년 중순 정도, 그러니까 밀수 개봉할 때쯤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 밀수 개봉한 다음이죠. 다음이네. 다음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작업은 본격적인 작업은 감독님이랑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영화 보면서 어떤 신에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이유로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쭉 들어요. 그러면 메모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2시간 120분짜리 영화를 20분씩 이제 쪼개서 6개 파일을 받아요. 이제 음악 없이 이제 대사만 있는 파일 받고 기본적으로 백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여러 영화를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카이빙 해놓은 게 없어요. 아예 밀수 때 만든 건 밀수 때다 썼고 쟁여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작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막막하게. 그 다음부터는 좀 데모 작업을 좀 하면서 이런 사운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좀 피드백을 좀 받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좀 결정을 하고 특히 이제 해치의 테마가 이제 컨펌이 되면서 좀 방향이 좀더 뚜렷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잡고 그 다음부터는 씬을 틀어놓고 계속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음악이 어울리나 이렇게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생색내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영화 음악을 많이 하시는 감독님들은
또 팀이 또 여러 명이 속한 팀으로 이제 많이 하세요. 작곡가분들 많이 계시고 같이 하는데 저는 밀수 때는 거의 다 혼자 만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번에 여러 명 같이 왜 안 했을까? 오늘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명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짧아서 아 음악 조감독 한 명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많이 좋아하시는 실리카겔이라는 밴드 이제 김춘추라는 친구를 음악 조감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거의 만들었습니다. 예. 둘이서 같이 앉아서 만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요 신들 뭐 남산 추격 신이나 마약굴 신이나 뒤에 터널 격투 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이제 백제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 외에 좀 음향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긴 시퀀스도 예를 들어 그 박선우의 정체를 서도철이 알게 되고 팀원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설득하고 작전을 짜고 요런 요 긴 시퀀스는 이제 김춘추 음악 조감독이 거의 맡아서 이제 한 거고 그 외 짤막짤막한 것들도 이제 나눠가지고 좀 더 음악적인 건 제가 많이 했고 좀 더 음향적인 거 사운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춘추가 좀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거의 매주 아니면 뭐 2주 후에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속 감독님 만나서 수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계속 고칩니다. 그냥 몇 달 그걸 하고 예. 연말 연초쯤에 이제 음악 작곡 자체는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작곡 단계에서 이번에는 좀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컴퓨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이 많았다 보니까 작곡 단계에서 다 이미 작업이 완료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드럼이라든지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봄 정도 이제 연주자들이랑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고 음악 믹싱을 먼저 하고 한마디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내서 이제 전체 믹싱을 해요. 이제 그 대사 소리들 그리고 이제 뭐 맞는 소리들 때리는 소리들 이런 거 다 이런 거를랑 다 조화롭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대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OST 음반도 나왔는데 그거를 또 따로 이렇게 그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도 있고 뭐 곡 나눠 곡 제목도 붙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정말 그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생색을 많이 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좀 생색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꼭 되게 음악적인 뭐 깊이가 있고 뭐 자세하게 뭐 지식이 있고 이러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이 멜빵 달린 옷 입으신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전에서 왔고요. 아이고 옮겨 네. 오시느라. 영화 역시 음악 감독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음악을 만드시면서 만들어 놓고 내가 봐도 제법인데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것 같고 반면에. 아무리 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장면이 기억 남는 게 있다면 어떤 장면이 진짜 생색내기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자꾸 생색이란 표현을 쓰는 게 제가 이제 원래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모로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막 그렇게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좀 이렇게 성숙한 음악 감독이 아니라서 내가 봐도 좀 괜찮았다는 거랑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거 그 두 가였나요? 예. 그게 사실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끼게 해줬던 신이 이제 남산 추격신인데 남산에서 그러니까 그 시작은 그 형사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패치가 나타났다는데요? 거기서부터 빵 하면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남산에서 찾아다니고 뭐 가짜 해치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되고 나중에 막 계단에서 구르고 그 잔인한 그 장면 한 다음에 제가 해치 잡았습니다까지 그 한 8분 정도 돼요. 그게 그거를 제가 작업을 초벌을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에 막 8시간도 앉아있고 막 이랬는데 감독님께서 이번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용어인데 미키마우징이라는 기법이 있대요. 옛날에 이제 옛날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행동을 음악이 다 표현하잖아요. 방 때릴 때 뭐 이렇게 악기가 방 하는 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급박할 때는 되게 막 신나는 음악 나왔다가 위기일 때 하는 음악 나오고 그게 인물 캐릭터의 행동 하나하나의 박자를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미키마우징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셔서 진짜 이렇게 딱 때릴 때 첫박 딱 시작되고 뭐 이렇게 딱 싱코페이션 예를 들어 서도철 형사가 잡았다 놓쳤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제 딴에는 좀 이렇게 약간 노래처럼 들리라고 잡았다 놓쳤다 이렇게 북소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 너무 유치하지 않은 정도로 또 너무 유치하면 안 돼요. 또 쿵짝쿵짝 뭐 이게 느껴지면 추격이 느껴져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도 감안해서 쭉 8분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야 이거 진짜 지렸다 진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가장 근본적으로 두 번 엎은 신이에요 그게. 그게 처음 엎었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감독님의 피드백이 그거였어. 이렇게 음악이 너무 재미있는 작업이고 일단 같이 쑥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마디로 음악이 너무 들린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잡을까 말까 그러니까 너무 위기의 상황이고 사람 하나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일촉즉발의 서스펜스를 느껴야 되는데 신나게 후루룩 지나갈 것 같다 그 얘기하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맞는 얘기더라고요. 예. 박자 잘 맞게 신나게 저는 작업하면서 신나니까 신나게 작업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신나는 장면이 아니니까 급박함은 느껴져야 되지만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 다시 작업을 했는데 약간 그 신나는 게 또 없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박진감 있게 신나게 돼야 되는데 그때 약간 현타가 한번 왔었는데 그만할까? 이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만할 수는 없죠. 사람이 이제 책임을 맡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버전이랑 두 번째 했던 버전을 적절히 이제 좀 섞어가지고 완성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베테랑 굿즈입니다. 텀블러 백이에요. 네. 그거를 바로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이게 다 많이 두 배로 많이 드시네. 근데 많이 제가 눈에 밟혔던 분들 많이 있는데 맨 앞에 이 검정색 옷 입으신 분이
눈빛이 좀 간절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뭐 선물에 대한 정보 없이 또 아까 들기도 하셨고. 네. 네, 해치 테마가 처음에는 하프시코드로 연주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전자기타 음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바꾸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리하시네요. 진짜 하프시코드로 녹음했어요. 하프시코드 사운드를 아신다는 거는 뭐 음악 쪽 약간 그쪽 일하세요?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군요. 아, 이게 또 음악계 분들 아니면 잘 모를 알기 어렵거든요. 이제 하프시코드 그게 해치 테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처음에 정말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그 바흐의 음악을 듣다가, 물론 그게 정말 바흐처럼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뭐 바흐라는 사람은 뭐 엄청난 음악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들으면서 어떤 음계와 직접 뭐 지식이 별로 없지만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멜로디를 만들고, 뭔가 옛날 바로크 풍이니까 하프시코드로 기본적인 처음 나올 때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처음에 이제 윤 교수를 처단하는 그 장면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게 좀 불길하고 뭔가 좀 저주를 가지고 있는 뭐 캐릭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처음 등장할 때는 바로크 하프시코드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게 어린 시절에 듣던 이제 바로크 메탈이라는 장르가 또 있어요. 좀 그런 클래식 장르 같은 멜로디를 이제 구사를 하지만 사운드 자체는 헤비메탈인 그런 장르가 있어서, 그렇게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들려드렸더니 그걸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네,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게 해치의 테마로 결정이 됐고, 해치의 또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게 그 멜로디가 좀 기억에 남도록 좀 여러 버전으로 좀 변주가 돼서 들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는 그 메인 멜로디가 조금 오르간스러운 신디사이저로도 연주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멜로디 자체를 이제 그 기타로 연주하기도 하고, 템포라든지 편곡 그런 것들도 계속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도록 했습니다. 총 아마 그 테마가 나오는 게 7번일 거예요. 예, 7번이 나옵니다. 남산에서도 나왔고, 터널에서 이제 서덕철 형사가 뭐 선택을 강요받을 때 이제 그때도 나왔고, 어제 안보영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그 신에서도 잠깐 나왔고, 그런 식으로.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좀 뒤에 계신 분들 저쪽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하늘색 옷을 입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안경 쓰신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밀수 GV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또 앞으로 영화 음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 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럴 생각 없으시다고. 작업량이 너무 방대해서 더 이상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 주셨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또 같은 감독님과 인연이 되어서 하게 되신 것 같으신데 앞으로 또 영화음악에 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다른 감독님과도 함께 작업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없어요. 없고, 왜냐면은 근데 진짜 밀수 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감독님께 이제 제가 진짜
장기하가 음악 감독을 한 유일한 영화를 만드신 거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드렸고 막 마지막 저기 작업 막바질 때 그랬는데 뭐 또 이제 베테랑 원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신 방준석 감독님께서 이제 맡으셨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아이고 방 감독님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설득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이 그래도 제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말씀드리다가 알았으니까 시나리오만 보고 결정하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또 거절하게 그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리딩 현장에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과거가 있어서 지금의 의지가 미래에 바뀌지 않을 것인가. 그 누구도 그거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미래는 저기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작업의 어떤 그 여독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다. 다른 감독님이건 그 감독님이건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쪽에 좀 하얀 옷에 글자 써있는 티셔츠 입으신 안경 쓰시고 예 네, 맞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약간 음악 쪽 한 가지는 아까 음향 효과 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늘 음악은 약간 영화 음악은 영화를 서포트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도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음악 때문에 기억나는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하실 때 혹시 어떤 씬 중에서 사실은 음악 때문에 뭔가 씬이 조금 조정이 됐다거나 여긴 조금 더 음악에 더 그런 임팩을 줄 수 있게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음악 쪽에 치중이 된 씬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효과 쪽으로는 그 마약굴에 진입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사실 고양이를 못 봤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그냥 고양이 효과음이 왜 들어갔을까 단순한 호기심 질문 때 이렇게 두 가지 드리고 싶어요 음악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뭐 시인의 편집을 수정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편집본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나온 다음에 작업 시작했고 그 중간에도 조금씩 조정이 됐지만은 음악을 이유로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막 감독님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극장에서 지금 그 VIP 시사회 때도 보고 오늘 저기 뒤에 앉아서 저도 한 번 더 봤거든요. 음악을 되게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크게 잡으신 씬이 많긴 많더라고요. 사실 그 처음 나오는 그 사실 Yes Sir I Can Boogie 그 팝송은 이제 뭐 제가 당연히 작업한 게 아닌데 베테랑 메인 테마 이제 뭐 봉제인간이 연주를 했는데 밴드 봉제인간이 연주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크게 잡으셨다는 생각 들었고 뒤에 선택을 강요받는 서도철 형사 그 또 해치 테마에서 이렇게 베리에이션된 긴 시퀀스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크게 잡으셨고 해치 테마가 나오는 부분들 주로 크게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테마 이제 서도철이 이제 함정에 빠졌다가 다른 형사들이 우진이를 구출을 하러 도착을 하면서 뭔가 상황이 반전되는 장면에서도 베테랑 메인 테마를 이제 편곡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도 되게 크게 잡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영화 음악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저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느끼는 보통 음악을 이 정도 볼륨으로 잡는다라고 그 인지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 좀 되게 크게 잡으셨다. 되게 마음에 드셨나 보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고 고양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 소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때리는 소리 맞는 소리 뭐 차가 충돌한 소리 이거는 사실 음악 감독의 그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음향 감독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저는 잘 모르고요. 근데 그냥 뭐 큰 의도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냥 고양이 그냥 을씨년스러운 어떤 뒷골목의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그랬을 거라고 뭐 저도 추측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쪽에 네. 빨간 이너에 하얀 아우터 입으신 저를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미술 때 그 브라스나 관악기를 처음 뭐 시도를 해보셨다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메테랑 하면서 혹시 안 해봤던 것 중에 해볼까 해서 새로 뭐 시도한 거나 뭐 그런 거 하프시코드 그런 거? 뭐 아, 네. 아, 네, 네, 그게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너무 생생되게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하프시코드도 맞고요. 사실 이번 작업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 밀수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기조가 밴드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장기하와 얼굴들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음악에는 뭐 드럼이 들어가고 베이스가 들어가고 뭐 기타, 건반 사실 거기다가 브라스만 추가를 하면은 되는 그러니까 브라스는 뭐 약간의 현악기는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로 거의 해결이 되는 사운드였는데 이번에는 기억에 남으신 건 아마 밴드 음악이 많이 기억에 남으셨을 텐데 굉장히 일렉트로닉 그 음악이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쓰인 게 이제 신디사이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신디사이저로 소리를 이렇게 조합하고 만들고 섞어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가지고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뭐 일렉트로니카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중파 음반 같은 경우 좀 어찌 보면 일렉트로니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주 적은 지식으로도 할 수 있는 편곡을 했어요. 일부러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한 거거든요. 되게 아주 기본적인 소리들만 채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고 뭐 일정 정도의 지식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해서 머릿속에 아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만드는 방법은 모르니까 이제 튜토리얼 영상 이런 거 이제 작년 이맘때 추석 명절에 그 튜토리얼 영상 열심히 봤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게 작년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죠. 일렉트로니카적인 그런 접근이 그 질문 주신 거에 주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셨는데 저희가 경품이 그 다섯 개밖에 준비 안 해서 이제부터는 경품이 안 나갑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계신 분께서 경품이 없다는 얘기에 마침표가 떨어지자마자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근데 물론 몇 분 더 계셨지만 영화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영화 트랙 작업을 하시면서 좀 아쉽게 들어가지 못한 음악 트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그냥 들어간 건 없고 뭐 빠진 것들은 있죠. 근데 빠질 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열심히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있다가 빠진 게 그 가장 저는 좀 잔혹한 장면이라 생각하는데 계단에서 굴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선호가 그 가짜 해치를 막 무자비하게 내리꽂고 그 장면에도 처음에 제가 음악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격전이 이렇게 있다가 가짜 해치의 머리가 계단에 처음으로 한번 빵 박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이후에 계속 계단에서 구를 때도 제가 음악을 넣었었는데 거기는 음악이 없이 나오는 게 더 잔혹하게 느껴질 것 같다 하셔가지고 빡 한번 이마 찍는 순간부터 음악을 싹 뺐거든요. 근데 빼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도 훨씬 잔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전까지 있던 어떤 음악의 신나는 요소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거기 어떤 음악을 제가 넣었는지 일단 기억도 안 나고 미련 없이 삭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련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검정색 나이키 어디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 진짜 제일 좀 궁금했던 게 영화 음악을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좀 참고를 하셨는지 그게 밀수랑은 느낌이 되게 달라서 밀수도 제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밀수는 없는 메인 테마를 만드신 거고 새로 그 이제 베테랑은 원래 있던 거를 좀 변주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작업이신데 좀 어떤 영화를 보고 혹시 영감 받으시거나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지 그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영화를 일부러 참고하자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느낌은 있었죠. 그러니까 밀수 때는 70년대 밴드 음악이다 이런 분명한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레트로한 게 전혀 아니고 현대적인 음악이었으면 좋겠고 일렉트로니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뭐 되게 강력한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강하게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감독님 보시고 되게 좋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잠이 왔고 연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오펜하이머의 참고점이 저기 사용한 사운드 같은 거는 그쪽은 약간 클래식 악기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적인 걸 참고하진 않았고 뭔가 음향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고하라고 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은 저도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봤던 느낌이 아니고 뭔가 사실 스토리에 집중해서 보면 그 음악이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음악에 집중해서 보면은 관객을 되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들어가지고 정말 커지는 줄 모르게 그리고 뭐 심해지는 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극한까지 이제 사람의 불안감과 어떤 그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근데 그런 거를 참고를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다가
그와 같은 사운드는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씬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선택을 강요받는 그 서도철 씬에서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해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옵션 두 가지 있다. 아들을 살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뭐 투이 얼굴이랑 정의부장 얼굴이랑 막 교차되면서 보여주면서 계속 줌이 그 서도철 형사의 얼굴로 막 들어가면서 그 결국에는 관객도 서도철의 심리에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그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처음에는 좀 장중한 거의 가장 느린 템포의 해치 테마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런 멜로디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음향적인 변화로 계속 심리를 몰아붙이는 식으로 좀 접근법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세요? 좀 저쪽 저기 모자 쓰신 분 좀 밝은 색깔 번거진 모자 쓰신 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아무래도 오프닝 때 너무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서 저는 그게 가장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뭔가 왠지 감독님 본캐 가사가 왠지 나와야 될 것처럼 뭔가 감독님 스타일의 노래 같다는 느낌이 받았는데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멜로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사 좀 얹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멜로디 좀 따로 빼놓으시던가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번에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 나온 팝송은 뭐 원래 있는 옛날 노래라는 거는 다들 눈치 채셨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그 다음에 아마 그 메인 테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야말로 이제 방준석 감독님께서 남기신 멜로디를 이제 저희가 편곡해서 한 거고. 사실 뭐 이제 씬에 어울린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멜로디적으로 그냥 제가 애착이 가는 건 아무래도 해치 테마긴 하죠. 근데 사실 그 밀수 메인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공연을 할 때 멤버 소개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타 누구 베이스 누구 할 때 밀수 메인 테마를 하거든요. 공연을 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해치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불길하기도 하고 좀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그 외에는 사실 그 멜로디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리듬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씬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몇 분만 저기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네, 맞아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비색 옷이어서 저 아닌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색깔 식별에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는 조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음악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영화 자체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밀수 때도 저는 무서운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랑 다르게 오늘은 정말 마음 졸이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오씨 이 장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했던 뭐 무섭거나 아니면 가슴 졸이는 장면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단 구르는 씬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을 심하게 그때까지도 이미 너무 고생했는데 그냥 그 시퀀스의 말로가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또 그냥 제가 되게 무섭다고 많이 느낀 건 아닌데 좀 오히려 좀 뿌듯했다 할까 이런 건데 그 마약골에서 그 정혜인 배우님이랑 안보현 배우님이 이제 싸울 때 막 주사기로 눈 찌르려고 하고 뭐 막 집어 던지고 이럴 때 그게 좀 제가 해놓고 좀 좋았던 잘한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 메탈 기타로 사운드 잡아놓고 이 화면 보면서 제가 이런 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멜로디가 들리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이즈에 가깝도록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자꾸 삥 이런 것도 했다가 이런 것도 했다가 그거를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그냥 그들과 같이 뭔가 뭐라고 할까 잼을 했다고 할까 이런 느낌으로 좀 그들은 싸우고 있고 이제 저는 기타 연주를 그런 느낌으로 한 거라 가지고 되게 해놓고 되게 좀 개성적이고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드는 그 심정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매니저한테 그거는 한번 보여주면서 어떠냐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구나 하고 이제 그 접근이 또 감독님도 요즘 신선하고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 감독님이 아 근데 제가 듣기엔 약간 좀 생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아 이것도 엎어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가슴 졸였는데 다행히 감독님의 그 신선하다는 의견이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해서 범이 됐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제가 조금 성격이 삐딱해서 중앙 블록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안 시키 질문 안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 맨 저기 뒤에 계신 분 계세요. 약간 그 예 칼라 있는 아니 방금 뒤돌아보신 분. 예. 약간 머리 이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궁금했던 게 음악 감독을 하시면서 그래도 본인이 지향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주관이 뚜렷하게 있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와 반대로 감독님은 아,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작업하시면서 약간 아 이것만큼은 좀 포기할 수 없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저의 창작 욕구는 제 작품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잡아야죠. 예.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뭐 초안을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고 하지만은 거기서 감독님이 고치자고 하신 분들 다 고쳤습니다. 거의 다 고쳤고. 작업 막판에 가서는 뭔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고치면 너무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설득력 있게 반대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단지 일이 늘어날까봐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사실은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금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뭐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시는 또 상황이기도 했고 그때 한 번 뭐 한두 번 정도 말고는 고치자고 하시는 거는 다 고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영화 음악은 저는 두 번 다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뭐 영화 음악을 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주관이 있지도 않아요. 그에 반해서 류상 감독님은 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주시고 본인은 늘 아유 나는 음악 뭐 모르지 이러시지만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설득력 있는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주시지만 설득력 있는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뭐 들어보면 늘 설득이 됐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좋은 질문. 이게 몇 분까지죠? 40분까지요? 조금 남았네요 그래도. 이쪽에 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프닝 때 나온 음악이랑 또 마약골에서 나온 음악이 전부 제작하신 게 아니라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 선정하신 이유나 또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전에 배우로도 영상을 나오신 적도 있으시고 감독도 해보셨는데 다른 역할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악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성곡은 딱 두 곡이 나오거든요. 바카라라는 팀의 Yes Sir I Can Boogie라는 곡이랑 조덕배 선배님의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이 나오는데 사실 그 두 곡은 감독님이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악이 아예 없는 버전 때부터 그 두 곡은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사실 첫 그 팝송 같은 경우에는 선정 이유도 사실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어울려서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나의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완전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 신을 찍으시던 당시에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묘하게 그러니까 안 어울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뭔가 묘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신을 찍으실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베테랑 2를 그 촬영하시는 과정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거에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 얻었다고 제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아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 뭐 아 나는 뭐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뭐 이런 사실 성격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안 해본 걸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음악도 제의를 받았을 때 하게 된 거고 뭐 요트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출연도 하고 뭐 바다에 요트 타고 나가기도 하고 세계 테마기행 가서 번지점프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인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건데 이제 어떤 창작자로서 이제 커리어가 이제 1년 이렇게 늘어갈수록 이게 좀 영역을 확장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깊이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분야의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뜻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뜻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온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인생이라는 게 또 지금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저쪽에 약간 이번엔 색깔을 좀 맞추고 싶은데 좀 데님 소재의 셔츠를 입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밀수 때도 집이 왔었고 이번에도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중에 남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보셨을까도 궁금하고, 그렇게 보면서 캐릭터들을 봤을 때 가장 뭔가 이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고 좋다 이렇게 느꼈던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어떤 등장인물에 좀 애착이 많이 가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짜 많이 보긴 했죠. 근데 이제 씬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김준추 음악 감독이 조금 전담해가지고 한 씬들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볼 필요가 없었고, 남산 추격 씬이라든지 터널 그 격투 시퀀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마약굴에서 시작해서 옥상에서 뭐 우중 격투로 끝나는 그런 시퀀스,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봤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그런 것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뭐 8분짜리, 8분짜리, 20분짜리 뭐 이런 식이니까 제일 긴 시퀀스들인데, 처음 그 작업에 착수할 때 이제 그 들어갔던 신이 그 신변보호신이었어요. 그 전서구가 출소를 하면서 형사들이 신변보호를 맡게 되고, 그 집 앞에서 뭐 그 피식대학 그 김민수 씨도 출연을 잠깐 했지만은, 그렇게 막 레카 그 유튜버들 막 진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막 계란 던지고, 그 신도 꽤 그래도 한 2분 넘어가는 그런 신인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유튜브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부가 덜 됐을 때 시작하는 신이라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봤어요. 그 뭐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그 제일 많이 본 걸 따지면 그걸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다 좋지만은 참 희한하게 저 오달수 선배님이 여보세요 하고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보세요? 이게, 아니 저는 여보세요가 진짜 웃겼는데 별로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 턴을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저는 볼 때마다 저는 참 그 뭐라 그럴까? 활력소였거든요. 정말 지친데 아 또 보자 오늘도 작업하자 하는데 여보세요? 한번 보면 왜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최종원 선배님 그렇지, 먹고 산다. 먹고 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스타일. 좀 일관성이 좀 있다. 그리고 저는 정혜인 배우의 캐릭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사실 이 캐릭터의 서사가 또 많이 들어가 있진 않고,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점을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그게 별 설명 없이 나쁜 양반이 이제 나중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가 그게 중요해요? 그거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그런 점들이, 그리고 이제 너무 아름답게 생기셨잖아요, 정혜인 배우라는 분은. 근데 그 막 그 권투 거기 저기 도장도 그 학생들인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웃는데, 그게 사실은 멜로에서 그렇게 웃어도 그냥 되는 표정이잖아. 근데 사람이 그런 웃음을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비가 저는 보면서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주변 분들한테 아 이번에 정혜인 배우 캐릭터 나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끝나서 질문 뭐 맨 앞에 계신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밀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중간에 현타도 오시고 되게 많이 힘드셨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죠. 네. 좀 음성 빠지도 아니고 좀 각자 다 힘든 부분이 있는 건데. 아 뭐 좀 돈도 받고 하면서 그래야 진짜. 아, 미안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그게 달하셨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술로 푸셨으면 주종이랑 이름까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예, 한잔 더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노동 후 노동 강도 빡셀수록 또 한잔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진짜 지금 생각나는 거는 피드백 진짜 한 10시간 미팅 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 김준주 작업실에서. 그거 넓지가 않아요. 본인 한 명을 위해서 만든 작업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10시간? 10시간까지는 아니었나?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어요. 10시간째로 느껴진 거를 그렇게 아무튼 제일 긴 날이었는데 그러고 그냥 치맥 먹었어요. 집 앞에 있는 그 동네 호프 잘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몇 시까지 하나 보고 틈틈이 자 쉬었다 할까요? 몇 시까지 하지? 시간 보면서 갈 수 있나 오나?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마늘 치킨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분 남았는데 아유 일단 감사드려요. 네. 한 번만 더 받을까? 그 두 번째 줄에 계신 검정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티셔츠 토이 박스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요. 네. 아, 네. 작품 저 개봉하고 나서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보고 계시다고요? 네. 몇 번을 보신 거예요, 그럼? 근데 무대 인사까지 포함해서긴 한데 아무튼 매일 거의 풀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작업하신 밤양갱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또 했어요. 매일 보시고 갑자기 밤양갱이 듣는 거예요. 야, 신박한데요? 네. 그리고 이번 지겨우신데도 됐죠, 이제. 영화를 굉장히 흥행 질주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감히 천만을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작업하신 음악물이 이제 성공을 하는 것과 이렇게 작업하신 영화가 성공을 하는 것에서 오는 뭔가 보람이나 성취감 같은 감정의 차이가 조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제 음악이라는 배의 선장은 저고 이 영화의 선장은 유승환 감독님이기 때문에 사실 선장이 풍파를 제일 그 전면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든지 사실 뭐 좋지 않은 평을 받는다든지 해도 제 마음을 보호할 완충의 장치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냉혹한 얘기예요. 사실 제 노래를 내는 것보다 저는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이걸 이 작품을 이끈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상처받을 가능성이 적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에 어떤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을 하는지 정말 관심이 없어요. 평소에 그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냥 흥행을 하건 말건 내가 재밌게 봤냐 재밌게 없게 봤냐가 중요하지 뭐 한 몇천 명 본 영화도 내가 봤을 때 명작이면 인생작으로 되는 거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 근데 저도 모르게 매일 300만이 넘었네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력도 많이 들어갔고 사실 감독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스토리를 보기보다 아휴 고생하셨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좀 물론 제가 선장은 아니지만
천만 넘을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재미없게 보셨으면 뭐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재미없다고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꼭 안 그래도 되잖아요. 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잖아. 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예. 좋은 인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또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영화를 이제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냥 저는 뭐 영화를 홍보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런 기회에 또 저한테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랑 우리 팬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얼굴 보는 거예요. 밀수 때도 그렇고 그런 그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예, 보고 싶어서 온 거고요. 같이 뭐 작업 열심히 한 영화를 또 같이 관람을 여러분들이랑 저한테는 특별한 분들이니까 같이 관람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밤이었고 사실 집에 돌아가서 꿈에 나오면 안 될 영화인데 극장을 나서시는 순간 안 좋은 장면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